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천. 여러분 2024년 겨울년에 대박 나는 띠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100%는 그런 띠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걸 봤을 때 대박나는 띠가 있어요. 올해 내가 말띠인데 말띠가 엄청 오래 지금 한 1, 2월달까지만 별로야. 말띠가 그리고 1년 총계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3월달부터는 말띠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 박이 큰 박이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을 열려고 수도로 뚝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박을 딱 7월달에 땄더니 왜 7월달이야? 7월달에 땄더니 열쇠가 하나 나오는 거야. 우리가 열쇠를 하나 가질 정도면은 모든 게 조금 비싼 거죠. 아파트? 자가용? 다 열쇠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말띠들이 진짜 서있고 애완강 고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 믿고 그대로 했는데 뒷북 맞고 올해부터 내가 이 마음가짐을 이제는 내가 선을 잘 갖고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구나 해서 갖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새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보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모든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소했고 애완강을 잇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애완강을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던 모든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뭐 이전 하면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복을 엄청나게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조금 젊은 측의 말띠들은 그래도 서운하다 싶고 좀 이게 내 건데 왜 안 되었나 싶고 했던 문서들이 조금 자기 쪽으로 기울은 형국이니까 요즘은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월급쟁이들은 빠른 거고 사업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에. 근데 말띠들은 올해 이렇게 저렇게 고생한 보람을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 말띠들과 대운이 왔다. 대운이 오면은 한 개가 온 게 아니라 두 개가 탁 쓰는 운이에요. 우리가 하나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두 개가 딱 받쳐줘야지 옆에서 딱 기둥을 세우잖아요. 나란히 기둥을 세우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못 미쳤던 게 있고 그동안 서러운 게 있고 그동안 말 못해서 가슴 아래 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기인이 돌아서 나를 살리는 수전이다. 그래서 말띠가 굉장히 좋다. 근데 건강수로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 건강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해야지만 특별한 건 없다. 있다면은 신경성, 합병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말띠뿐만 아니라 다 있는 병이라서 정말 올해는 금수저는 아니고 금수저 같이 인생이 보답이 내린다. 말띠 생각보다 계획이 좋은데요. 그쵸? 그리고 소띠 나 몰라 너무 좋아. 여러분 소띠세요? 너도 꼭 사보세요. 소띠가 올해 금전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려고 맘먹었다면 올해 하세요. 그쵸? 그리고 내가 못 받은 돈 있다면은 빨리 법으로 가든 추적을 하세요. 법으로 가도 돈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찾아내는 문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올해 소띠들은 방방방방방 뜨는 운이에요. 그게 방방방이 뭐냐면 좋아서 방방방방 떠요. 그쵸? 쪼그르게 있으면 안 되는 해거든. 그리고 인연법도 되게 좋아요 소띠들은. 만약에 젊은 애들 같으면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 먹은 소띠들은 울던 울보가 화사한 웃음꽃을 피우는 그런 운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집 밖으로 가면은 큰일 날까 무섭다. 왜? 올챙이 배가 너무 이렇게 불러서. 올챙이 배가 보면 위 안에 금전이 다 들었는데 나가려니까 불안해. 누가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그죠? 그 정도로 금전운이 빠샤샤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렇게 막 별들이 막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면 네 인생은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나쁜 운이 끝났다. 그래서 좋은 점만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거라. 그러면 소띠들이 그 3년 뒤면 지금보다도 모든 게더 나아집니다. 에? 그래서 우리가 소띠들 올해 정말 좋아도 너무 좋다. 말띠보다 더 좋아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지띠를 보면, 자, 지띠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지띠들은 이렇게 중 가운데에서 중개인식으로 중 가운데에서 있기만 해도 내가 보석 같은 게막 들어와. 그리고 정말 살기가 힘든 영세민이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정말 꽃과 같더라. 꽃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요. 아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응? 꽃과 같은 거지. 여유가 없어봐. 찌들어봐. 돈이 없어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하면 지띠들도 참 좋네. 이렇게 산천이 무섭지 않을 정도로 금전이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샘이 빠르다 보니까 그동안 지었던 빚 있잖아요. 빚도 싹 갚고, 응? 그리고 그동안 누군가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원망하기는커녕 내가 베푸는 입장이 된다. 아,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그쵸? 지띠들은 건강운도 좋고, 참 말세네, 말세 이래요. 왜 말세냐면, 거꾸로 가는 거야. 돈은 내가 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체들은 내가 버는 돈 없어. 중간 역할만 하고 이렇게 돈을 다 내가 잡아먹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염려하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 감독님, 좋죠? 네. 그리고, 자, 양띠를 제가 살짝 넣어봤는데요. 양띠요. 양띠가 사실은 몇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조금 폈다 하나 그래도 여유자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올해는 그래도 양띠들이 잘만 하면 어떤 긴 소골에서 살아. 긴 소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연줄 저 연줄 해가지고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신령님 신사맞이, 신령님 대우맞이라도 하고픈 마음이 저절로 든다. 그래서 양띠들이 그동안 완전 빈수레였어요, 빈수레. 근데 올해는 양반님네처럼 젓가락을 쥐고 음식을 편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동안은 젓가락보다 포크로 먹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으려면 뭘로 먹어? 수저로 먹어야 맞잖아요. 아니야. 양푼으로 먹어. 양푼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저보다 수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로 양푼으로 먹는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연줄에서 사업적으로 많이 열려가지고 돈줄이 탄탄해지고 여름에 그냥 정말 떠들어대는 이런 그 뭐야 봐 목이 이렇게 엄마 따갑고 힘들어요 이런 상황이었던 것들이 그리고 막 고무줄 연줄로 찍찍 늘어났던 것들이 이제는 한 방에 내가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만 했는데 그냥 오다가 그냥 탁 떨어지는 거야. 그럼 월급쟁이는 어때? 월급쟁이는 노 사람 아닌가? 월급쟁이들은 그래도 진급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식에 파놓은 돈이 얼만데 내가 이러고 산다 그래. 그래서 주식도 올 중간 운서부터는 양지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 실속 있게 올라간다. 뭐 경기도 어려운데 주식이 얼마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파묻어놓은 돈 언급만 받아도 성공한 거거든요. 근데 언급 가까이 거의 빼도 될 만큼 거의 100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다시 다 건져내서 회복을 한다. 지금 주식 때문에 힘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띠들은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있어봐.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숨을 헐떡헐떡 이렇게 폐가 기능이 약해졌어. 양띠들이 올해는 정말 폐 기능 관리를 잘해야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걸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서질 수도 있으니 올 가을부터는 폐 쪽에 좀 병원 가서 신경을 많이 써보고 약 먹을 일 있으면 그냥 잘 알아서 먹어야 될것 같다. 그리고 그래도 내 주머니는 돈이 이렇게 항상 빳빳하게 들어 있으니 누가 이렇게 날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다.
아, 그쵸? 우리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누가 찾아왔어? 근데 카드도 거의 만땅이야? 어떻게?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쵸? 근데 누가 찾아와도 나는 금전이 빵빵하게 지갑 있으니까 내가 살만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양띠가 이 정도로, 고전하다가 요 정도만 바뀌어도 굉장히 성불 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좋은 대박띠로 안 넣었다 해서, 아, 나는 아예 아닌갑다. 아닙니다. 자, 생일과, 나이, 이름,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르니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